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우리는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기적에는 꼭 필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야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건 기대하는 거고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요, 기적은 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기도하면, 또 실행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는 힘, 바로 이 책입니다.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분들의 글, 여섯 분의 작가하고 함께 쓴 이 책, 오늘은 그 중에 네 분의 작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 저자이고요. 이 플래너를 만드신 정찬우 박사님부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찬우입니다. 저는 이 901 플래너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그 30분 회의의 저자인 그리고 회의 전문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기업 업무 혁신 컨설팅 그리고 강연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뭐 독서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강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홍일점, 네. 성도 홍씨, 네. 예, 홍씨, 홍양, 네. 홍주부, 네, 홍대. 맞습니다. 아니 정말.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네, 홈쇼핑 쇼호스트도 네. 했었고 아나운서도 했었고 지금은 또 게스트로도 활동을 예. 하고 있고 예, 대학 교수로도 또 그리고 이곳 또 아카데미에서 우리 네. 학생들 쇼호스트 PT 스피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901 플래너 덕분에 직업 부자가 됐어요. 이제 작가도 하나 더 붙었네요. 그러네요. 작가도 예, 작가.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얘기 나누고요. 우리 홍 작가님은 또 직업이 많다 보니까 좀 이따 방송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앞부분에는 좀 홍 작가 위주로 네, 좀 나누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분은 또 직업이 이분도 대단히 많아요. 근데 돈 안 되는 건 안 하시는. 아, 정말 촉이 좋은 민 작가님.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땡큐파워 저자 민진웅입니다. 또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네. 이걸 이제 책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판 기념회가 언제죠? 저희 다 같이 6월 18일 예. 교보문고 정해졌습니까? 예, 6월 18일 화요일 날 예. 교보문고에서 여섯 분의 제자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 저녁 7시입니다. 예. 예. 교보문고에서. 예. 뭐 강남? 아니면 예. 강남 교보문고. 네, 강남 교보문고에서. 예. 23층? 예, 23층. 뭐 어떻게 뭐 저 입장료가 있습니까? 아, 입장료는 저희가 책을 현장에서 구매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엄청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 300권 이상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구매를 하는지 우리는 그냥 강의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책은요, 이 플래너를 쓰는 분들이 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세트로 가야 되는 건데, 그 플래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 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 햇수로 3년간, 만으로 2년간 쓴 플래너입니다. 보통은 1년에 한 권 쓰는데요. 이 플래너는 90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한 5년, 10년 쓴다면 뭐 키만큼 이렇게 많아지겠죠. 여기에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비전부터 시작해서 실천, 계획, 목표관리, 회의법, 독서관리까지 자기 경영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과 플래너가 함께 세트인데 플래너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플래너요? 예. 이거 소개해드리자면 또 네. 하루 종일 소개도 모자란데요. 그럼 8시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이거 뭐 1시간 강의도 있지만 8시간 종일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좀 한 권에 담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욕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네. 어떤 한 가지 좀 템플릿 또는 가이드만 열심히 채우고 따라가면은 하루가 제법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되어질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예. 생각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음흠. 여기에는 그 뭐 1년 계획을 세우고 뭐 매달 쪼개고 매일 어떻게 실행을 하고 또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오늘 할 일은 뭐고 그리고 뒤에 가시면은 오늘 미팅은 메모는 어떻게 하고 네. 또 우리가 이 정도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 책을 추천받은 건 여기에다 기록하고 아이디어는 여기다 기록하고 또 책을 읽으면은 한 반페이지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90일에 이건 전에 김윤석 박사님께서 강의하시다가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땄는데요. 네. 우리는 90일을 남들의 1년처럼 살잖아요. 네네. 딱 그 컨셉이에요. 이 작지만 이게 1년이 아니라 90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을 수 있겠다라고 그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플래너만 이렇게 구입해서는 저도 해보니까 못 쓰더라고요. 맞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또 수업을 들어서도 또 모르는 부분들이 이런 또 책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홍성희 작가님은 네. 플래너 쓰신 지 꽤 되셨죠? 그렇죠. 네. 이 정 박사님이 만드시자마자 이제 김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네.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게 딱 보는 순간 첫 강의를 듣는 순간 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하려는 건 머릿속으로 맞는데 이렇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매번 뭐 다이어리, 수첩, 뭐 메모 이렇게 다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늘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딱 빈 곳이 생겼는데 이 플래너를 딱 보는 순간 정말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만 가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제로 저도 지금 한 1년 반 넘게 쓰면서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방송은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이님, 리혜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여러분이 쓰시는 댓글을 제가 보고 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주시면 제가 대신 또 물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분 이렇게 다 오셨으니까 아직 책은 못 보셨겠지만 그래 이런 건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홍성희 작가님 네. 112페이지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네. 보니까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운이 나쁠까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큰 챕터를 보면 네. 성공을 부르는 긍정적인 질문인데요. 네. 아마 서점에 나가보시면 이 질문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왜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운이 나쁜 걸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답이 바뀌는데 긍정적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운이 나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럴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분명히 좋게 바뀔 거야. 이게 역경이 경력이 될 거야 라는 것처럼 질문을 바꿔보는 거고요. 또 최선을 다하면 불운도 행운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도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따져보면 저보다 운 좋은 사람 많이 있고요. 맞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운 좋은 거 아니야? 왜? 나 지금 팔다리 멀쩡하고 잘 볼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 답이 더 희망적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라는 건데 그걸 또 이 플래너는 좋은 게 네. 감사일지라고 있어요. 플래너 안에는 하루에 다섯 가지 오감사라고 하셨는데 그 감사하면 또 민지롱 대표잖아요. 네. 땡큐하면 또 민지롱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 안 그래도 지우기 감사했죠. 이 플랜을 봤을 때 오감사 정 박사님께서 예. 이렇게 기획해 주시고 저도 매일 쓰면서 되게 꾸준한 걸 유지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리고 화면이 되게 그 홍 작가님 되게 잘 받으세요. 아니 그럼 방송을 워낙 방송에 20년 넘게 했으니까 야 서로는 다르시네요. 김현수님 저는 여기 앞에 모니터링 보면서 되게 멍 와 되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나오지 실물이 별로란 얘기입니까? 실물도 좋은데 화면도 정말 좋은데 그걸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떻게죠? 6월 18일 강남 교보문고 저녁 7시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사람 모으는 데는 제조가 있어요. 우리 인정 작가님 네. 제조가 있어요. 자막도 이렇게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오티방송이래요. 난주의 팬인 우리 저 홍성희 작가님은 이 플래너 제가 쓴 거 봤는데
좀 심할 정도로 꼼꼼하게 쓰시더라고요. 아니 네. 새카맣던데. 제가 요즘도 그렇게 쓰세요? 아 요즘은 조금 이제 요점 정리를 하는데 네. 제가 원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쓰던 일기장을 아. 뭐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덤벙덤벙 되는 스타일이라 네. 이렇게 좀 적어놔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만큼 이게 보물이에요. 이 안에 쓰다 보면 계속해서 아, 뭔가 네. 아, 계속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네. 좀 집중하세요, 방송에. 아, 네. 네. 우리 사심을 갖고 보는 것처럼 지금 아, 플래너 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정찬호 박사님, 이렇게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네, 네, 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뭐, 기억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어떤 네.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해요. 네. 이거를 꼭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한마디로. 아니, 이거 8시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또 5초 이내, 10초 이내 말씀드립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즘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자, 이 구글 플래너를 만약에 세 달 동안 네.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투자해서 쓰면서 열심히 만약 생활했다.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이 매출이 50% 이상 오르지 않았다면은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다. 진짜요? 아마도 제대로 안 썼을 거다. 그럼 한마디로 우리 네. 그 말 나오신 김에 한마디로 네. 하는 그거 우리 그 컨셉 한번 해보시죠. 뭘 한마디로? 나는 구공이 플래너는 네모다 한마디로 딱. 오케이. 나는 나는 늘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네. 네. 오케이. 자, 네모다. 이거는 나의 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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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래. 분신 맞네. 네. 자, 분신만 돼. 예. 생각한 시간 드릴까? 아, 네. 예, 저는, 아, 그래, 민 대표님. 예, 아, 저는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901 플래너는요, 자기 설득이다. 세상에서 설득하기 제일 어려운데, 나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랑 소통이 되고요.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설득을 잘할 수 있다. 901 플래너는 설득이다. 예. 예. 아, 저는요, 901 플래너는 618이다. 예. 아, 또 아이고 또 6월 18일 강남교보문고 23층 아, 예. 진술을 알고 싶으면 6월 18일 아, 저녁 네. 예. 네. 예. 지금 자막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901 플래너는 이제 여기 기적이니까 네. 뭐 기적이다도 있지만 저는 행복이다. 행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써가면서 이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면서 행복해지는 거. 네. 오케이, 그러면 이릅시다. 그, 네. 저기, 우리, 그, 홍성희 작가님은 또 쇼핑 호스트고, 현재도 또 홈쇼핑에서 게스트로? 방송을 게스트로 활동하고 네. 있으니까, 즉석에서 지금 하나 팔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루 30분 이거 날마다기죠. 핫템에 보면 안 자, 되는데. 하루 30분 날마다기죠. 이 책을 좀 보여주세요. 핫본도 있어요. 핫본도 있어. 핫본도 있어. 핫본도 있어. 아, 즉석에서. 네. 하루 30분 날마다기죠. 자, 홈쇼핑 스타일로. 네. 자, 우리 게스트들 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쇼호스트 스타일. 우리 보조 게스트. 우리 게스트. 예. 준비된 게스트. 아, 이거 자. 그냥 녹화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쇼호스트 경력이 지금 20년 아니야? 그날 아마 온라인으로 20년면 아니. 네, 알겠습니다. 홍성희 작가님은 쇼호스트 1기 출신이야. 아, 그래요? 그럼 96년부터 한 거야? 6년부터 했죠. 그럼 22년 차야. 22년 차. 23년 차. 드디어 22년 차. 올해 뭐 나이가 어떻게 된 거야? 나이가 이제 올해로 지천명이 됐죠. 지천명. 네. 시작. 안녕하세요, 홍성희입니다. 예, 매일매일 뭔가 플래너 쓰고는 있는데 왜 이러지? 왜 자꾸 뭔가 결과가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쓰다가 자꾸 멈추게 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이 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책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모든 답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딱 안에 보시면 일단 책이 작아요. 사이즈가 부담이 없어서 지하철이나 뭐 이럴 때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시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글자가 좀 각도를 맞춰 글자가 또 커요. 네, 그래서 읽기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서 그리고 아 나는 플래너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플래너까지. 그래서 나는 일단 책부터 볼래 하시는 분들은 책부터 아니면 보고 나서 나는 플래너까지 써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또 학본으로 나온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단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 박사님 말씀대로 3개월간 써봤는데 매출이 안 올랐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정발쌤님께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네,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네. 그리고 사은품 있어, 사은품. 사은품 소개. 제가 게스트잖아요. 사은품 소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네. 사은품. 요즘에 최근에 한 3개월 정도는 이 책에 이 3만원짜리 무료 소관권을 얻어드릴 거예요. 이 책이 13,500원인데 이게 3만원이니까 엄청나게 이익이죠. 남는 거네. 네. 그래서, 책만 사시면은 그런 무료 소강할 기회까지 드립니다. 그것도 전화 또는 김우석 박사님 또는 민 대표님. 아니 아까 혼자 말씀하셔서 그냥 가자 안 줄 것 같아. 클레임을 구몽의 플랜의 그 메인 강사분이시거든요. 예. 저도 강사, 김우석 박사님도 대표님, 대표 강사 이러시거든요. 우리 홍 강사님 얼마 듣고 싶으시죠 강의. 네. 이거 사시면은 수강권을 받으시고 이분들의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지금 이제 이 책을 보고 싶으신데 아마 교보문고에 들어가시면 이게 다 비닐에 쌓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왜 이거 혼자 책에 비닐에 있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무료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보시는 즉시 그냥 직원분들한테 찢어달라 그러시던가 아니면 직접 비닐 뜯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대표님한테 그렇게 얘기 들으셨죠? 네, 뜯으셔도 되고요. 뜯으셔도 되는 요것만 아니요. 네. 가끔가다 합본으로 된 거 있는데 합본은 그냥 합본도 들고 합본은 안 돼. 합본은 띠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뜯으면 안 되는데 책은 낱개로 있을 때는 뜯는 게 맞아요. 네, 비닐 뜯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또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교공고 몇 층이에요? 23층입니다. 예, 23층. 예. 다목적 홀. 다목적 홀. 제일 큰 대강당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출판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톡이 왔어요. 예. 아 너무 잘하고 있다. 제가 마음이 뿌듯하다. 유튜브에서도 생방송 중인데 어미리언님 그리고 노재희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막 주고 있고요. 네. 비형 남자님, 야 아이디 재밌다. 비형 남자. 감사합니다. 실시간 중이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네요. 이 방송은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작가분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민진영 작가님 169페이지를 보니까 그렇죠. 적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적는 거의 힘. 적는 거의 힘이 적자생존에 대해서 10가지가 있는데요. 네. 10가지 뭐 실행력이 강해지고 창의력이 향상되고 메모는 신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직접 여러분들이 좋게 보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또 어디죠? 예, 6월 18일. 네. 그만해줘 이제. 장난 아니야. 좀 그만해. 하시면 구체적으로 오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건 펜만 있으면 쓸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잘 안 쓰잖아요. 뭐 스마트폰 이게 누르는 게 편하잖아요. 예, 누르는 것도 있지만 또 쓰는 것도 그 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책에 이렇게 10개 넘게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아, 본인 책에? 예. 네. 이거 보니까 깜짝깜짝 정말 잘 써진 책이에요. 본인 책으로 보고 본인이 놀래가지고. 네. 아, 네. 10개 넘은 거는 제가 책이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예. 정찬우 대표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들 다 모아놨기 때문에 책에도 자기 개발 계획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능률협회 권장도서고요. 요 세 개 가지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플래너협회 지정도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명 이상 검증된 우리 시스템이란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밑에 글이 참 좋아요. 계획을 세워도 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에게 정찬호 작가님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사람들이 목표를 잘 못 이룰까요? 이것도 강의 초반에 좀 나오는 얘기도 한데요.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해보면 꼭 여쭤봐요. 네. 목표를 연간 목표를 이루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못 이루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80-90%가 못 이뤘다 라고 얘기하시고 한 10% 정도가 이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못 이룬 분한테 혹시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머뭇거리겠죠. 머뭇거리죠. 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거의 100% 그러세요. 그렇다면은 목표를 이루신 그 10%는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아니, 목표를 당연히 얘기하겠죠. 당연히 얘기하죠. 지난주에도 확인했는데요. 좀 예. 아까도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아까 수시로 목표를 확인하는 사람은 이루고. 그렇죠. 더 짧게 말하면은 네. 목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룬다. 예.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의 선택과 집중이 되죠. 이 플래너가 그걸 디자인한 거예요. 이것을 쓰게 되면 항상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좀 게으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거를 함께 쓰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플래너 제 건데 아무도 플래너를 방송 중에 안 갖고 오셔서 저거 보여드리면 저도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만 정확하게 목표 설정이 있고 또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쪼개가지고 1년간 있고 이렇게 쭉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막 이렇게 결과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중간 점검을 하니까 목표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근데 10가지 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10가지를 다 완벽하게 이루지 않아도 된대요. 실패한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10개 정도 목표를 정하면 그래도 제 경험을 보니까 서너 개 정도는 이루더라고. 맞아요. 10개 목표를 정했는데 한 개도 못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고요. 저도 보니까 이 플래너를 쓰면서 목표를 정하는데 분명히 몇 가지는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잡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히면서 목표가 점점 올라가. 예를 들면 저는 첫 해는 잘못된 목표를 정했어요. 수영을 1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성하기. 이 목표가 좋은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미루다가 12월 31일에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는 그렇게 안 하고 연간 목표 1년에 3만 미터를 수영하기. 그랬더니 제가 초과 달성을 했어요. 올해는 4만 미터를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해봐야 얼마 안 돼요. 320km가 되는 겁니다. 320m죠? 맞나? 아니지. 3200m. 3200m였고 그게 이제 4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루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한번 이루면 자신이 생겨서 계속 이루고요. 항상 생각을 해서 한번 수영장 가면 아 오늘은 500m 해야지. 뭐 오늘 600m 해야지 하고 달성하고 오는 거.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민 대표님은 어떤 목표를 실패하셨고 성공하셨는지. 제가 일단 홍 작가님 먼저 네, 그럴 줄 알고 그런 거야? 지금 멍 때리고 있길래 홍 작가님 네, 그래서 목욕 때리는 거야. 대신 높아요. 아~ 실제로 수영을 우리 김은수 대표님은 의지 있게 저도 같이 수영을 배우고 네네네. 아, 저는 수영을 저는 개인 레슨 50만원 주고 돈을 주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네. 의무적으로 아 돈이 아까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럼 저는 이제 저도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10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바쁜 와중에도 뭔가 쪼개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는 접영을 못했어요. 그리고 굳이 뭐 여자가 접영까지 이랬는데 이제 정말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접영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벌었어요. 뭘 했냐면 유튜브를 이용을 했어요. 네, 배운 분이 굳이 강사한테 안 하고 넌 기본을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꾸준히 하라고. 그래서 유튜브 하고 또 이제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 접영을 배우시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코치를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접영을 아주 잘하게 됐습니다. 이야, 멋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사례가 있고 또 이렇게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책을 내게 되고 또 사실 대학교 강의하는 것도 처음에는 저희 딸이 고3이고 이래서 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때 이제 플래너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저 PPT도 못하는 거 아시죠? 예. PPT 진짜 지금 너무 잘해요. 지금 잘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하면서 초반에는 엄청 못하시는 아예 못했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USB 옮기는 것도 못했는데 예,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플래너를 쓰다 보니까 참 네. 진짜 자기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죄송한데 시간이 11시에 지금 급하게 미팅이 좀 잡혀가지고
그럼 마지막 몇 마디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한 마디 하고 싶은 얘기죠. 마지막 이제 클로징 네. 해야지. 홈쇼핑 했으니까 이제 주문 전화. 네, 주문 전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주문 들어왔어요. 아, 주문 네. 전화. 네. 전국에 있는 그 비영 남자님이 전국에 네. 있는 교보문고에 다 있겠죠? 아, 이렇게. 네. 지금 예. 교보문고에 다 있고 또 네이버에도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치시면 되고 네. 교보문고에도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민 대표님이 이제 알아서 잘 마무리 주실 테니까요. 네, 저는 여기서 이만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미려님 이름 불러달라고 해주셨네요.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유니크 패밀리 어미려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지금 퇴장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하시고 6월 18일 예. 오후 7시에 교보 출판 기념회 교보문고 강남 교보문고 23층 다목적홀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죠. 우리 정찬호 박사님은 네. 그 이 플래너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네. 좀 뭔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고 이거 다 지키세요? 솔직히 저요. 이렇게 네. 쓰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빼먹는 일도 많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그래요. 제가 플래너를 만든 가장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좀 게을러요. 아, 진짜? 게을르고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제가 뚝 돌아보니까 아,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항상 어떤 그 중요한 일 있을 때는 꼭 배수의전을 치고 네. 나를 올가맸을 때 그걸 이룬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제 스스로 좀 잘 따르고 싶은 뭔가 프레임을 만들려고 틀을 만들려고 안 따르면 안 되는 놈을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쓰긴 쓰는데 그 아마 대표님이 저보다 더 꼼꼼하게 쓰시지 않을까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른 분들 쓰시는 거 보면은 저보다 훨씬 잘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기가 막힌 분들 있더라고. 저도 실제로 플래너를 쓰면서 제 요쪽 242페이지 후기에도 올려놨는데 네. 실제로 20년간 제가 플래너를 쓰면서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확실히 성과나는 도구라고 저도 2년 넘게 쓰면서 경험을 했고요. 실제로 제 회사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순이익은 3배 이상 늘었어요. 아, 진짜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보시는 분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 신사동 근처에 계시면요. 오늘 한 12시 정도에 밥은 제가 다 쏜. 네. 밥은 다 쏜. 그러니까 나도 사는 거네. 네, 우리도 사주는 거네. 라이브 보시고 그 근처에 계신 분들 오세요. 자, 오늘 점심은 제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연락은 어떻게 해요? 네, 연락은요. 여기 댓글로 유튜브 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요. 여기 찾아오시면 되냐. 네. 아, 신사역 8번 출구에서 네. 오시는데 간단하고요. 많이 안 보시겠죠. 김효석 송경 아카데미. 네. 김효석 송경 네. 아카데미 검색해서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밥 산답니다. 네, 점심 다. 네, 깜짝이 이렇게 이벤트로. 맥시멈 몇 명? 맥시멈 없어요. 없어요? 네, 다 오세요. 1,000명까지는 오케이? 네, 다 오세요. 됐습니다. 네. 안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이거 진짜 온다. 아, 인생 뭐 있어요. 좀, 네. 좀 내가 질문하라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보면 딴 얘기 해서 네. 뭐 질문하면 뭐 홍성희 작가님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질문. 좀 집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목표를 실패. 실패 사례. 실패 사례. 실패담 좋아하잖아, 실패. 네. 실제로 실패에 대해서 119페이지에 책에 나와 있어요. 119페이지, 120페이지 걸쳤어요. 샌더스와 잡스의 굴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있는데 실제로 스티븐 잡스도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애플3도 실제로 애플에서 나온 게 로키 E1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휴대전화였는데 그게 애플의 아이폰의 전신이거든요. 예, 예. 그것도 처참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펑마우스라고 있어요. 그건 너무 크게 지금 애플 매니아들은 마우스를 막 되게 이거는 정말 애플 마우스를 한번 쓰면요. 다른 걸 못 써요. 예. 그것처럼 그 전에 펑마우스라고 애플사에서 개발했는데 그거는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애플3라고 있어요. 그거는 포터블인데요. 이어폰 같은 아니 그거예요. 애플3는 포터블인데 너무 크다고 해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실패들이 다 합쳐가지고 결국
그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떠냐. 스티브 잡스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자책하는 대신 끊임없이 실패를 많이 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네, 질문을 통해서 예, 그렇게 맞아요, 성공을 했고 네, 그런 좋은 글도 예. 이렇게 만나실 수 있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예. 민지론 대표님의 실패담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 실패는 스티브 잡스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표정이 막 한 1분 지나면서 어두워지는 거 보고 아 지금 이걸 만회할 때를 어떻게 만회하느냐. 6월 18일날 만회할 뭘 진짜 6월 18일날 진짜 방송하기 힘들다. 예, 만회할 거니까 꼭 보러 오세요. 동문소답 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예. 웃기려고 예. 또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예. 제 실패담 그런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는 이제 처음 플래너 쓰면서 목표를 어떤 목표를 많은 목표가 다 실패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은 목표 설정을 되게 잘하거든요. 제 실패담은 푸시업이에요. 푸시업을 뭐 이제 5,000개를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300개씩 매일 했어요. 300개씩 했는데 그게 했거든요. 300개씩 매일 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비포 애프터 찍는다고 막 우리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벗고 찍어놓기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3개월을 300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담이냐면 그게 실패인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잘못 세운 거죠. 스트레칭도 하고 좀 몸을 푼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 300개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한 거예요. 스트레칭도 안 하고 나중에는 이제 힘이 붙으니까 300개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막 3분 만에 바바바바바 끝낸 거지. 나중에 몸이 엄청 딱딱해진 거예요.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아침에 힘들지? 그래서 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더니 이 안마사가 무슨 직업이시냐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몸에다가 이렇게 딱딱하면 돌처럼 돼서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수영으로 바꾼 거예요. 이 잘못된 목표 이거는 몸을 안 좋게 합니다. 나이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충분히 하시고 운동하셔야지 저처럼 무조건 그냥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주변에 해드리고 싶어요. 정찬호 박사님 실패담. 아 저요? 실패담이요? 실패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우울해요. 우울해요? 예, 네, 거의 뭐 실패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목표는 거의 하늘같이 높은데 예. 그걸 못 이루고 사니까 굉장히 예. 우울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 목표 뚜렷하게 정하고 쭉 밀고 나갈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도 보니까 비즈니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걸 1년 동안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하나.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네. 책 예.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책을 쓰려고 쓰다가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중간을 놓고 한 것들이 벌써 막 2, 3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마 2017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2, 3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항상 시작은 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플래너를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는 게 반이다. 아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게. 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뭐 조그만 목표는 물론 있습니다만 계속 목표 설정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목표는 반이고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실행도 중요하고 또 아까 그 토크 중에 얘기했지만 질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이 플래너를 보면서 오늘의 질문이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하우를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매일 물어보는데 그걸 답하다 보면 스스로 해답을 찾거든요. 그렇죠. 모든 답이 본인에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질문만 던져요. 제가 상담자한테. 그럼 본인이 답하다 보면 아 맞네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플래너와 그리고 이 책입니다.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이 책 아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 또 답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체크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네, 저부터 한번 제 질문에 답을 좀 해볼게요. 각자 좀 답해주세요. 네. 이 플래너를 쓸 때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꼭 쓴다 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워낙 이 플래너가 대단한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는 꼭 씁니다. 하루에 이렇게 일정표를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제 걸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 표시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요 부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드림 이 두 부분만큼은 해요. 제가 플래너를 쭉 보여드리면 비어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게 많아요.
요거를 미리 쓴 거예요. 나이 들이면 미리 쓴 거예요. 5월 27일자를 미리 써놨죠. 저는 나이는 미리 써놔요. 아, 이렇게 비어있는 게 안 보이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썰렁한데도 두 개는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나와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플래너를 쓰게 됐거든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이제 라이트하게. 이 두 개 쓰는데, 많이 잡아도 한 10분이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저도 두 가지. 아, 그래요? 두 가지 하고 있는 거, 저도 두 가지. 네. 오감사하고요. 제, 이게 제 플래너거든요. 저도. 네. 오감사하고. 아, 오감사. 저는 여기 나이 들이면 저는 그 새벽 기상 완성문을 씁니다. 네.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4시 45분에 1회 공사사업 클럽을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5기차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하셔야지. 네. 하고 있잖아요. 네. 4시 45분에 나는 내일 기상에서 뭐뭐를 완료했다. 예를 들어 뭐 플랫폼을 완료했다. 오늘 예를 들어 방송을 잘 성공해 잘 완료했다. 마치 완료형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 이렇게 10가지를 써요. 네, 다음날 할 걸. 그래서 제 거는 되게 신기한 게 플래너가 이쪽 날짜는 5월 17일인데 이쪽 날짜는 5월 16일이에요. 왜냐면 미리 쓰기 때문에 미리 완료형으로 미리 전날을 아 날짜가 양쪽이 다르네요 진짜. 예, 제가 이렇게 특이하네.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할 건 미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완료시키는 거죠. 야,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예. 자기 거만 시킨 거예요. 플래너를 이제 예. 내 거, 완벽하게 내 저희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데 저희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비전보드 여기 김복일 작가님이 비전보드 파트에 대해서 썼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제 플래너거든요. 아, 첫 페이지에 이렇게 붙이는 예, 거네요? 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이 플래너는 좋은 게 자기가 다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비전보드를 생생하게 이렇게 꿈을 꾸고 야, 그리는 것들을 아니, 3개월밖에 안 된 플래너가 이렇게 너덜너덜해. 예, 계속 봤기 때문에 비전보드를 너무 힘들 때는 저도 물론 실패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 실패할 때는 비전보드만 카페에서 그냥 보고 있어요. 비전보드 보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실제로 수영장 있는 집이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뒤에 있는 BC 글로벌 이 회사도 있죠. 이걸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우버 같은 이런 공유 플랫폼으로 계속 궁극적으로 통합시킬 것이다.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걸 계속 보고 계시구나. 예. 그 비전보드 좋네요. 예, 책에도 비전보드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오케이. 네. 박사님. 제가 무슨 말씀? 이 뭐니뭐니 해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두리스트예요. 투두리스트. 오늘 할 일. 네. 그래서 오늘 할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쓰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메모 미팅 일지란 게 있어요. 저녁 점검에 오감사 또는 일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네. 일지라고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의 우리 이동한 뭐 몇십 년 이상 살았잖아요. 예. 뒤를 딱 돌아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나 기억을 하려고 들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단지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메모해 놓은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일기 쓴 것만. 그래서 가장 간략한 일기로서 저녁 점검 중에 일지를 체크하고 여기다 써요. 오늘의 요약을. 그래서 나중에 이 플래너를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네. 내가 무엇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 하루를 정리를 했구나가 눈에 보이도록 아, 저 정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뭘? 지금 정 박사님은 똑같은 우리는 세 분이서 플래너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정 박사님 포인트를 과거 그러니까 피드백 자기 성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 같으면 오늘 할 일 현재 예. 하고 저는 미래 내일 미래. 할 것들 아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아 그러네.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 예. 이를 셋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네요.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 플래너를 제가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요. 네. 이 모든 선이 다 농도 같은 걸 다 생각한 거예요. 농도도 어떻게 진한 농도, 흐린 농도, 뭐 점선, 두꺼운 선, 네. 얇은 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의도가 사실은 다 있어요. 네. 본인이 흐린 거의 다 흐리거든요. 일부러 이유가 덮었어도 아. 괜찮게.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위에다가 그 좀 덮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꿈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 그럼 밑에도 쓸 수 있게 아. 그렇게 쓰라고 하는 의도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민 대표님처럼 뭐
뭐 오늘에다 다음날 것 쓰고 막 이런 약간 변칙적인 거는 권장하지는 않는데 권장하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응용하니까 저도 어? 좀 한번 나도 한번 변형을 좀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한 3년 정도 쓰면 네. 이젠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플래너고 내가 플래너가 되니까 내 스타일대로 조금씩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구독자 2019년 말까지 10만 명이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밀려서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일 기도를 오늘 하는 게 좋잖아요. 어제 기도를 오늘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써놔요. 2, 3일 전 거. 저는 예, 그런 게 네. 기분이 좋더라고. 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기사 완성문 정말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일종의 그거 100번석의 상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요. 과거형으로? 예, 미래형으로. 미리 내가 내일 이걸 완료할 것이다. 선생님 꿈을 꾸고 그걸 새벽에 항상 일어난다는 것도 전제를 까니까 진짜 실현되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 단정적으로 미래를 미리 단정지어버려. 미래도 내가 이거다. 선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근데 제가 밥 식사를 낼 거라는 미래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신 겁니다. 돈이 얼마 나갈 거라는 건 예측 못하셨죠?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기쁘게. 예. 네. 기쁘게. 네. 많이 안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플래너 너무 궁금하네요. 최인숙 님이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서점에 가시면 교보문고 가시면 이렇게 네, 책도 살 수 있고 플래너랑 합본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것보다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죠. 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본으로 포장도 있거든요.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무료수강권. 무료수강권도 이제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구입했는데 책 안에 무료 수강권이 없다. 그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무료 수강하실 수 있게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수강하면 어차피 사시거든요. 오셔서 다. 그러니 사신 다음에 공짜로 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료 수강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자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 책도 홍보할 겸 여러분들에게 목표에 대한 이야기, 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요. 잡심 3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집단 지성의 힘 구곡일 플래너. 그래서 정찬우 박사님은 이렇게 집단으로 지성을 모으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901, 그러니까 이게 찾으실 때 좀 헷갈리긴 해요. 숫자 9예요. 숫자 90, 숫자 90을 쓰고 이제 한글로 1. 그니까 9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카페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는 네. 집단지성의 힘. 이것을 제가 제일 처음에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맨 처음에는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네. 대충 인쇄해가지고 뭐 썼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올린 것을 피드백을 하자. 썼다 안 썼다를. 네. 그런데 그 올린 이 모습을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처음에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카페에다가 어떤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올리고 올렸습니다라는 체크만 이 단톡방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을 좀 상을 좀 줬고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벌금 그런 식으로 약간 구속 조건을 좀 만들었더니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집단지성의 힘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이 쓴 것도 이렇게 슬쩍슬쩍 커닝해가면서 자기 걸 더 잘 쓸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네.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 스타일도 제가 좋은 걸 금방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좋네요.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정기 모임도 좀 하시고 정모도 네,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단톡방마다 정기 모임을 합니다. 그 회원들이 원할 너무 바쁘면 건너뛰기도 하고 네. 예, 그게 아니라면 모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제자분들을 아침에 저희 실제 지금 현재는 세 분이지만 여섯 분이 항상 다 나올 때가 있어요. 네. 화요일 아침 네. 7시 예, 그 여기 BC 글로벌이라고 한글로 카카오톡에 BC 글로벌 치시면요. 네네. 그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요 책에도 깨알 팁이 있어요. 요 저자분들을 이건 저자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네. 예.
맨 뒤쪽에 보면요. 네.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찍어보시면요. 우리 저자분들을 직접 만나, 아침에 만나볼 수 있는 안내장. 아, 이게 그거였어요? 예. 아, 이 뒤에? 예. 이 뒤에 QR코드가? QR코드. 아~ 예. 그게 있거든요. 몰랐네. 언제 여기다 심어놨어요? 맨 마지막에 심어놨어요. 예. 갑자기. 아무 설명도 났어요. 없어. 예. 그냥 QR코드만 있어. 아무 설명도 없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홍성희 저자님이 여자 아나운서고 이렇게 돼 있어가 남자분들은 궁금해서 요 저자분의 홈페이지일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오실 분도 있으시거든요. 저자는 사전으로 지급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필연일 수도 있는데 이 작가 여섯 명이 주축이 돼서 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네. 이쪽 신사동에서 모여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8월 달에는 좀 찢어져서 선릉도 이제 가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네. 참석하셔서 비즈니스 협업 모임, 서로 네. 도움도 되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로 카카오톡에 한글로 BC 글까지만 치면 검색이 돼요. BC 네. 글로벌인데 BC 글까지 치면 검색되면 친구 추가하시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과 연관된 플래너와 연관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플래너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서울 다섯 군데에 매달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오시면 되겠죠. 울산 계신 분들은 부산으로 가시면 되고 또 전주 계신 분들은 뭐 광주나 대전으로 오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플래너를 직접 만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지만 서점에서 이 합본을 사시면 거기에 초대권이 있어요. 그 초대권은 이용하시면 무료로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야. 지역 강의를. 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정선호 박사님. 하는 바람에. 그냥 책을 보면서도 들어있어요. 그냥 책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책에도 넣어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좋죠. 아니 그러니까 더 좋죠. 좋죠. 수강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안 받겠습니다. 이 책을 수강권을 갖고 오시면. 저희 과정이 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하나는 한 시간짜리 그 기초 과정인데 예.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한 수강권이긴 해요. 예, 예. 그리고 그걸 들으시면은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세요. 네네. 그러면은 3시간 과정, 4시간 과정 그거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8시간 하는 완전히 마스터가 되는 그런 과정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오시면 좋을 거예요. 거의 네네네. 아마 수강하신 분들은 거의 인생 강연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김욱 박사님한테 감동받고 또 저한테 와서 아주 컴플리트하게 들으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 8시간짜리 저도 한 3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끊임없이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의 꿈은 뭐지? 비전은 뭘까라는 부분을 또 도와주시고요. 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을 듣고 또 자극도 받고 이런 굉장히 좋은 모임이고 또 무료로 또 계속 물론 밥값은 받습니다만 무료로 네. 네, 1년 안에 또 이렇게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입니다. 아, 우리 장시간 동안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계속해서 질문 주시고 안 나가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만난다고요? 6월 18일. 6월 18일. 네, 6월. 6월이 아니라 6월. 6월. 네. 부산 사투리가 조금. 6월 18일 네. 저녁 7시 네. 강남 교보문고 23층 감옥쪽 홀에서 저희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책을 구입하신 분은 책을 갖고 오시면 사인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현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현장에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찍 가셨지만 또 홍성희 작가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정찬호 박사님, 민준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제 민준영 대표님 쓰시는 밥을 공짜로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빨리 12시 전에 빨리 김유수 대표님께 연락하시면 네.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할게요. 예, 한 50명쯤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세요. 택시라도 타고 오시지. 택시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고기도 가능한데.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그 출판 기념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6월 18일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정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